국민 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목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자신을 더불어민주당에 초대해서 대표 자리에 앉혀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연일 언론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으로 낙인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골적인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요컨대 자신을 차기 대표로 합의 추대하는 방안에 문재인 전 대표가 더는 힘을 실어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선 이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앞날, 어떠해야 할까요? 이건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거취가 이래야 한다는 인식과 연결돼 보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차후 정치 행보를 조언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입니다. 5%만 대권은 차후에 우선은 당권 도전을 해서 더민주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야 한다라고 답했고요. 6%는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20%는 현재대로 2선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69%는 확고한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자기 이름으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모두 6,356명이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참여한 결과였습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호남이 지지를 철회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발언도 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곧바로 대선 행보에 나서는 것은 반대파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을 위해 조언하고 소소한 활동을 하면 넘사벽의 지지율이 생길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팽목항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쓴 글 약속 잊지 않으마, 이 말을 생각해 봅니다. 대의를 갖고 대권에 도전하려는 신중한 뜻이 읽혀졌는데요. 이것이 도리어 권력욕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표 의사를 분명히 해야 갈 길도 따르는 사람들도 분명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좀 더 강한 소신과 카리스마를 표현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되길 바란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의견 주신 분들 또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갑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전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채권단이 조선업계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된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 가운데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한 곳만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과 실업대책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연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어제 총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 측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감을 여과 없이 표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을 그 만들어서 사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단둘이 만나는 일은 내가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JTBC 취재 결과 2014년 하반기 이전인 2012년 초부터 전경련에서 어버이연합으로 들어간 돈은 4억여 원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버이연합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선희 사무총장이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잊지도 않은 장부책, 어버이연합 장부책이라고 했던 것을 정정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어버이연합의 돈줄과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였습니다.
어버이연합의 돈줄과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는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538. 한 번 더, 1800-95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엿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가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 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렸어?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나 민주주의를 안 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어제자 조중동은 일제히 국민의당 일각에서 더민주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도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는데요. 연립정부론에 불을 지핀 건 안철수 공동대표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입니다.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 세력 등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해서 새누리당과도 연대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호남권 중진 의원들도 연립정부론을 거들었는데요. 진작부터 내각제 개헌 후 연정을 주장해온 박지원 의원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JTBC는 어제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새누리당하고 연정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럼 더민주와 연정할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새누리당하고도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하고도 안 한다. 그러면 기독자유당하고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혼란이 가중되자 손석희 앵커는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다시 인터뷰하자라면서 대화를 맺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에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새누리와 우리가 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새누리당에서 우리 국민의당으로 온다고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와야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버릴 수 없는 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새누리당과 함께 할 수 없는 정체성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랄지 예. 대북정책 이러한 것들이 새누리와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래로 예, 잠깐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은 지금 더민주의 대표로 있는 김종인 대표가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이 그 당시 대통령 후보도 물론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었고요. 그럼 경제민주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대북 관련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면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자세를 바꾼다면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해서 새누리당은 그러한 자세를 바꿀 수는 없는 정당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인사들이 예. 자세를 바꾸어서 우리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은 예.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제가 그 DJP 연합 예를 들면서도 예. DJ는 DJP 연합을 해서 JP화 되지 않았다. JP가 DJ화 된 거다. 예. 이런 것을 얘기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누리당이 아니라 더민주화 그러면 연정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으시다면 누가 누구화 되는 겁니까? 더민주와 제가 연장을 한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어디까지나 예. 호남의 가치를,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야권은 집권을 할 수 있지만은 예.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고 호남을 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우리 호남을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방법으로 근데 제가 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연정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연정이라고 하면 하나의 정파와 다른 정파가 같이 정부를 꾸려가는 게 연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새누리당은 아니라고 했으면 남는 정파는 정의당하고 더민주밖에 없는데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딱 정파로 보지 마시고 예. 정체성 가치관을 함께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러한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 예. 예를 들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를 한다 예. 하면은 호남의 발전을 보장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 박지원도 대권도 당권도 도전하겠다 하는 얘기를 예. 한 거고 그러한 결과가 이번에 호남을 단결시키는 그래서 결국 알겠습니다. 분열해가지고도 야권이 승리하는 예. 이런 총선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 좀 더 나중에 정리가 되면 마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승리 분위기에 아직도 취한 국민의당. 이렇게 기세등등한 이유는 호남에서 대승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인 김홍걸 박사가 지난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호남 패배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10중 8구는 김종인 대표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공천도 잘못했고 뭐 김종인 체제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동안에 어떤 차별을 당했던 그 피해의식도 있고 그리고 많지만 문재인의 호남 홀대론도 먹혔다는 거죠. 제 말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좀만 따져보면 사실이 아닌 걸 알 수 있지만 먹혔다는 거죠. 그런 정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대선에서 받으셨는데 결국 실패를 했고 그 후에 뭐 활동을 하셨는데 대표도 되시고 근데 이 신뢰감 그러니까 문재인으로는 정권 교체 안 돼 뭐 이런 네, 그런 필패론 뭐 이런 게 먹힌 거죠.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 지난 1년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재보궐 선거에서도 참패를 했고 또 이렇게 확고한 리더십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너무 뭐랄까 물렁하다. 그렇죠. 이걸로는 정권교체 안 돼. 이게 거기 더해지면서 나머지도 같이 먹히는 건가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판은 패권주의라고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패권주의 하는 사람처럼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오히려 평이 나았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여쭤보는 건 앞으로도 계속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서 하고 하는데 사실은 호남 이외 지역의 분들이 이 정서를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차피 선거는 정서의 문제인 측면이 많아서 이런 걸 잘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려고 할 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서둘러서 대책을 네. 네,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막는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물러나신 후에 들어온 비대위도 네. 이제 호남 공천이 굉장히 늦어지고 호남 쪽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공천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이 사람들이 호남을 아예 포기했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비례대표 공천에서 말썽이 크게 나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약간 상승세로 가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의당 측에서 큰일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에 그냥 찬물을 끼얹고 회복불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보수시민단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청와대 유착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서 청와대 내의 조직과 시스템에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죠.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버이연합 시위 배후에 청와대 혹은 권력기관이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 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니 박 의원님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돈 지원한 거하고 청와대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단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 그 자금의 일부가 자금의 예? 일부가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를 이용해서 집회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허모 행정관이 예. 그 위안부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위안부 합의에 예, 어버이연합이 좀 집회를 해달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음흠. 더 나아가서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청와대 이모 행정관이 예. 전경련이 후원하는 사업에 어버이연합이 예, 응모를 해봐라. 아, 그것으로 그걸 볼 때 이게 보통 연결고리가 네, 있지 않고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럼 배후를 청와대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청와대에 뭐 민정기 비서관도 했고 법무비서관도 했는데요. 행정비서관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저 뭐 비교적 참여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어떤 관련성을 가급적 줄여나가는 그러한 것을 지향을 했는데 예예. 과거 이명박 정부나 지금 저 박근혜 정부를 보면 지금 이 문제되는 그 허모 행정관이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비서관실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무를 담당하는 그런 수석실이고요. 예. 청와대는 그 모든 비서관이나 모든 행정관이 기본적으로 뭐 국정원 이상으로 비노출 어떤 간접 방식에 의한 그러한 일을 하고 가급적 기획을 해서 집행부서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지 예.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자로 그런 집회를 열어달라. 또 더군다나 문자로 이걸 했을 정도면은. 예. 그리고 지금 어버이연합의 그 사무총장이란 분이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것은 일회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시로 자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의 허 행정관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지시가 아니라 협의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저 확인을 했거든요. 협의였다라고. 그렇습니다. 협의라는 예. 단어를 볼 때 그러니까 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시는 거군요. 일단 문자로 했다는 얘기는 예, 예. 그 이전에 문자로도 충분히 소통이 될 만한 신뢰관계가 만한 있다. 어떤 그 신뢰관계가 있고 대화를 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게 그리고 보세요. 협의라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예. 얼마나 많은 대화가 나 오고 갔으면 그 문자 한마디에 실제로 집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비노출, 간접 방식에 의한 활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경련이 그 자금을 지원한 것도 그러면은 어떤 청와대의 보이건 보이지 않건 어떤 압력에 의한 것이었을 거라고까지 의심을 하십니까? 중앙일보에 보면은 예.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봐라라는 단초를 만들어줬고요. 그게 압력이라고 보세요. 예. 그리고 어버이연합 측이 전경련의 그 안모 연구원과 예. 직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그림들이 지금 맞추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추어져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맡았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대책을 왜 정치권이 마련해야 하느냐라는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전 국민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왜 부실 대기업과 조선 해운기업에만 사회안전망을 적용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진형 전 대표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어찌되건 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실업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실업대책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운운하고 정부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그 시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업을 잃는 사람이 뭐 어디 뭐 만 명입니까? 20만 명입니까?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특정 기업에 해당되는 또는 특정 대기업에서 실업이 생기면 그걸 갖고 온 나라가 모두 다 들여다보고서는 시끌시끌해져야 되는 이 풍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업대책을 갖다 뭐 정치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왜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사실은요. 그 말씀을 좀 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경영진과 주주들이 해결할 일이고 채권자들이 해결할 문제죠. 그런데 이 실업대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을 때는 이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언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는 것은 전 국민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왜 부실 대기업, 조선기업, 해양기업에만 사회안전망이 적용이 돼야 되나요? 만약에 사회안전망이 이렇게 예. 걱정이 됐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죠.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안 한다. 예. 부실기업은 계속해서 갖고 가겠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무슨 일을 하게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일 안 하고 있다가 뭘 좀 정해야 되면은 아 근데 그걸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얘기를 자꾸 갖고 오면서 일이 이렇게 더 커지는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공감을 한 상태고요. 이제 해법과 네. 관련된 부분인데 구조조정이 이제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실업 부분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부실장님 말씀은 그 정도의 어떤 출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감수할 부분이지 특별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뭔가 더 언급하고 대책을 내놔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정치권이 언급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예. 정부가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갖다 마련하라는 뜻이지 예. 정치권이 나가지고서 나서서 이거 뭐 실업 대책을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 부적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맨날 술이야.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셀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전 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 생활 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당 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해!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아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어버이 연합이 탈탈 털리는 거 보면서 뭐 사필귀정이란 말을 떠올려보는 무 인사드립니다. 무, 기분 좋아?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나? 뭐, 내가 옥새 들고 날랐을 때 당사 앞에 모인 어버이 연합 그 인간들 피켓 보니까 뭐 내보고 마약장인 운운하고 어? 기자 성추행했다 운운하고 어? 구태정치꾼의 갑질에 배신의 정치에 씨발 뭐 나중에는 뭐 알고 보니 대머리다 가발 쓰고 다녔다 뭐 이 이야기까지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뭐 가발이었어? 탁쳐 이 새끼야. 뭐 내가 왜 가발이냐? 어? 이거 잡아봐. 이 잡아 당겨봐 이 새끼야. 어? 이게 가발인지. 근데 어버이 연합 시위 때 그런 팻말도 있더라고. 당신 보고 무능, 무소신, 무책임 해서 산무라고. 내가 가서 이야기해주고 싶더라고. 어? 그래서 무 아니냐고. 야, 화나. 보니까 어버이 연합하고 청와대하고 아주 긴밀하더라. 어? 뭐 그러면 당사 앞에서 지랄한 어? 그 어버이 연합도 실은 청와대에서 보낸 거야? 어? 문구는 청와대에서 지정해준 거고?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뭐 니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 소장 아니냐? 맞지 이 새끼들. 뭐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새끼들. 어버이 연합 시위대 그 팻말 보니까 청와대와 무관하더만. 어째서 이 새끼야? 이 팻말에 이게 없어. 어? 마약은 사위만 하나. 마약은 사위만 하나. 이게 없고 친일파 아들이 뭐 그렇지 뭐 이런 것도 없어. 어? 그거 봐서는 청와대와 친박은 어버이 연합과 상관없다. 뭐 새끼 죽으려고 이 새끼. 자, 이제 그만. 자, 오늘 퀴즈는 모처럼 초대 손님이 나오셔서 출제해 주십니다. 자, 인 어서 오십시오. 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 인이라고 봐요. 아, 요즘 그 합의 추대 문제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죠? 아이, 자식들 이게 정치에 있어서는 그 경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 지도층의 경험을 했을 적에 누구에게도 그 모자람이 없는 대표감이 누굴까 볼 것 같으면 바로 나라고 봐요. 아니 근데 그 정청랭가 뭔가 하는 그 새끼는 아이 그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봐요. 어디서 싸가지 없이 씨발 새끼. 아이고, 말씀이 격해지십니다. 초반부터.
뭐 영감님 뭐 이젠 쉬실 때가 되신 것 같은데. 그 페이스북에도 올라왔더만 대리 기사가 목적지까지 와가지고는 내가 무사히 모셨으니까 이 차는 내 겁니다. 이런 꼴이잖아요. 어? 이젠 쉬셔도 된다. 아니 근데 이 두 쓰레기들은 어떻게 이번에 그 컷오프가 안 되고 그 당선까지 됐어? 그저 공천 명부에서 이 새끼들은 그저 편집하면 그만인데, 아이 새끼들 뭐 니들은 그 우리 더민주에 왔을 적에는 그 컷오프 정도가 아니라 입당 원서 자체를 받지 않을 거야 이 새끼들아. 어디서 그 정치를 그따위로 배워가지고. 뭐 영감님, 뭐 우리도 씨발 그 당대표 원내대표한 사람들입니다. 어? 뭐 정치를 그따위로 배웠다니요? 어? 뭐 그 잘난 영감님은 누구한테 정치를 배웠습니까? 아, 가만 있자. 내가 이제 정치를 누구한테 배웠지? 그 전두환한테 배웠지. 아, 그래 그 저 전두환한테 열심히. 너 이 새끼야, 넌 이 새끼야 저 합의 추방시킬 새끼야 이 씨발 새끼 너 어디서 그따위로 정치를 배워가지고 어? 내가 저 이번 그 20대 총선을 했을 적에 그 너 무하고 환 그 두 놈 거 저 낭떠러지 있을 때 내가 구해줬잖니. 어? 이제 내가 살려주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이 새끼들이. 아 이제 배은망덕한 개십새끼들이야 이 새끼들. 영감님 언제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아 이 새끼들아, 내가 더민주 여기서 내가 땡판 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백석이나 얻었겠어? 내가 저기 호남 열받게 하지 않고 공천 똑바로 했으면은 뭐냐 이런 이제 80석도 못 얻었어 이제. 이 새끼야, 내가 저 여기 더민주 여기서 깽판 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백석도 못 얻었어 이 새끼들아. 어? 내가 저기 호남을 열받게 하지 않고 공천 똑바로 잘했으면은 너희들이 80석이나 얻었겠어? 어? 뭐 내가 너희 새누리당을 2당으로 만들어줬는데 아이 새끼들이 고마워하질 않아요. 아이 배은망덕한 새끼들이야. 너희들 원래 새끼들아 그 저기 기독자유당하고 경쟁할 새끼들 아니야? 뭐 전혀요. 영감님, 뭐 우리가 고마워한다면 안철수한테 고마워해야지. 영감님한테 뭘 감사합니까? 아이 문재인 이 인간은 도대체 무화환 이 새끼들 컨트롤 못하고 뭐하는 거야? 예? 아니 문재인이가 자꾸 이 약속이 달라요. 아니 무화환이 문재인 전 대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제 문제 내시죠. 아이 그럼 저 문제 내도록 할게요. 그 이번에 그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사건을 볼 것 같으면 그 지난 2001년에 사망자 100여 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적에 아니 문재인이는 뭐했어? 어? 아이 문재인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그. 어? 아니 난 그 문제 PHMG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 옥시지 옥시. 아니 옥시 이 새끼들은 어디서 그 저기 경영을 배웠는지. 아 예욕하지 마시고요. 예, 문제를 낸다고 했을 적에 PHMG 성분이 뭐냐, 이 플레임이 뭐냐, 이걸 맞출 적에 예, 정답이 무엇이냐. 예, 됐어요. 영감님 들어가요. 야 환, 너 이 새끼야. 아니 너 이 새끼야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인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정치 누구한테 배웠어? 어? 그리고 나 말이야. 문재인이가 나 모셔올 때 나보고 퀴즈 내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어?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어달라고 했다고. 어? 근데 왜 니들이 나가라 말라 해? 너희들 따위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갈 내가 아니라고 봐. 뭐 문재인이가 뭐 영감님 하나님입니까? 뭐 이제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이 새끼야, 나는 원래 정치인 말을 안 들었어. 내가 다시는 문재인 만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말이 많이 어렵습니다. 영유아와 산모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PHMG. 자, 이걸 풀네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 예, 정답. 네, 환, 정답 아십니까? 알지. 영유아와 엄마를 괴롭힌 거. 그거는 바로 누리과정. 아닙니다. 이 지방교육청이 정부 예산 받아놓고 꿀꺽해가지고 얼마나 엄마들 아이들을 괴롭혔어. 응? 내가 경제부총리여서 알지. 뭐 하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어? 정부가 똑같은 돈을 내려보내고 이걸로 누리과정 써라 뭐 그랬던 거 아니냐. 어? 누리과정을 추가로 얹어서 내려보낸 게 아니고 이 새끼야. 어? 그런 말 할 때 양심 좀 장착해봐라 이 새끼야. 무, 당신은 정치를 잘못 배웠어. 탈퇴 이 새끼야. 화나, 뭐 저영감 좋으면 저영감당으로 가라. 어? 자, 사회자 정답 가자고. 정답은
물먹은 각하. 네, 틀렸습니다. 그런데 물먹는 하마가 아니군요. 물먹은 각하라고 하셔서 하여간 실감이 났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 몫입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 화두가 됐습니다. 이 책, 삼성전자가 정말 망하기를 바라는 책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잘 나가면서 한국 경제도 덩달아 잘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법칙처럼 삼성전자의 몰락이 필연이라면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절박한 호소를 담은 책입니다. 손 놓고 있기엔 정말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자, 과연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찌 될까? 그 해법은 무엇일까? 네,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이 책을 마치신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하루에 두 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지요.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이 출판사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연결합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총선도 끝났고 대선을 앞두고 당 체제, 당 지도부 정비, 뭐 모든 당의 미션인데요. 오늘 그거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지금 뭐 새 당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가장 뜨겁죠.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전대론부터 연기론 그리고 합의 추대론 뭐 각종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일단 합의 추대론, 즉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합의해서 대표로 만들자. 이것은 조금 사그라들고 있고요. 예, 예.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은 이제 연기론, 전대 연기론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 주장을 했는데요. 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생각을 먼저 일정 기간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전대 주자로 지금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김진표 전 원내대표도 같은 의견을 라디오에 나와서 밝혔습니다. 예. 이분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지금 총선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1당이 됐고 그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 중에 하나가 경제심판, 구조조정 뭐 이런 경제적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어떤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굳혀나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예. 7월, 6월 이렇게 빨리 전대 체제로 넘어가 버리면 그런 총선에서 얻었던 좋은 기운은 다 사라지고 개파 간의 갈등, 투쟁 이런 모습들만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예예. 뭔가 이 좋은 추세를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정도 이 좋은 추세를 좀 이어간 다음에 조금 안정이 되면 전대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원칙적으로 7월 전대를 얘기하는 쪽의 입장은 뭐 비대위니까 지금 체제가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지도부니까 이거 뭐 워낙 위기 상황에 잠시당을 이끌 수는 있지만 어쨌든 총선이 끝났으니 하루라도 빨리 원상 복귀하는 것이 맞다. 뭐 교과서적으로 예. 옳은 얘기죠. 그런 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두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당내 분위기로 봐서는 약간 연기론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그럼 김종인 어르신을 더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저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만나가지고 중앙일보 기자한테는 낭떠러지에서 구해줬는데 배은망덕하다는 식이고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 안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보도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한 대목이 있는데요. 예예. 예. 나는 문 전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다. 뭐 일단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 말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단둘이 만나다 보니까 사후에 다른 얘기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예. 단둘이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일단 약간 톤을 다운했고요. 예.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지금 이런 사소한 진실 다툼이 자꾸 벌어지는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절 발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 조금 톤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게 한번 붙었다가 서로 약간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아,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보청기를 달아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말은 했는데 이 파문이 커지니까 슬쩍 발을 뺐다.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뭐 그렇게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본인이 사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어떤 뉘앙스로 그 중앙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모르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합의 추대 이걸 원하고 있어요. 김종인 대표가. 그렇죠. 합의 추대를 원하고 있는데 아 이게 저 문재인 전 대표가 소극적이란 말이죠. 게다가 또 정청래가 너무나 자기를 몰아세우고 그래서 입 좀 닫게 하고 그리고 자기 합의 추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당신이 좀 손 써라. 사실상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척하면 척이지. 두 분이 만났을 때 핵심적 네. 메시지는 합의 추대가 불가하다는 것이었고요. 예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는 조금 마음이 상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뒤에 문재인 대표가 그 단둘이 만난 다음 날 연합뉴스 기자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 얘기들이 본인이 들었던 워딩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같아도 워딩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했던 마음이 폭발하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신문한 면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적어도 김종인 대표 정도라면은 언론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던지나 이것쯤은 감별이 되는 그런 그 연륜과 또 경륜을 갖고 있지 않나요? 알고 이용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거, 네.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거 분간 못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저같이 초선 도전자 그렇지만 낙선한 사람 그리고 정계에서 사실상 축출된 사람. 아니 제가 봐도 단번에 다 보이는데 이 속내가. 아니 그런데 이분은 이 민망하지도 않을까요? 이 너무나 빤히 보이는 그 속을 이렇게 뭐 무슨 대단히 뭐 큰 어떤 큰 뜻이 있냐 이렇게 포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늘 본인은 뜻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네. 근데 말입니다. 여하간. 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이거 뭡니까 이제?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이 선에서 조력자 역할만 해야 되는 건지 계속 또 저 김종인 대표는 이런 식으로 당신이 당의 실세 아니냐 대주주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톡톡 잽을 날리고 있고 이게 계속 이 차원에서 머물러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당의 이 총선 뒤에 당의 행보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 그런 그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건 맞죠. 그렇죠. 본인이 정리하기에 따라서 지금 소위 말해서 합의 추대도 사실 문재인 대표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당신이 좀 역할 좀 하라 이렇게 또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예, 근데 뭐 사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그것을 받기는 마음이 이타선 치더라도 받는 것은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이 차원에서 또 지금 자기가 뭐 나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면은 진짜 뭐 친문 패권주의를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현실적으로는 조금 전대를 연기했다가 김종인 대표가 출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출마하면 되고 본인 뜻이 있다면.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김종인 대표가 대표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집권하는 데 낫다,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데 낫다 싶으면 전당대회에서도 이런저런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당대표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런 정치적 과정 없이 그냥 합의 추대를 한다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구조상 예. 불가능한 구조가 아닌가. 네. 그렇게 뭐 정리가 되는군요. 하여간 뭐 과제를 미루는 그런 모양새가 됐네요. 뭐 전대를 연기한다면은. 그렇죠. 예. 전대를 연기한다면 뭐 명분은 좋죠. 지금 총선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 예. 이런 명분도 있고. 예.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 그러면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간을 벌면서 뭐 이런저런 작업들을 할 수 있을 테고요. 예. 국민의당 이야기는 뭐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거기야 뭐 안철수 대표 체제 1인 중심으로 이제 사실상 재편될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당대표를 노렸던 박지원 의원은 원내대표로 정리되는 분위기고요. 원내대표 하는 걸로? 예예. 예. 정리되는 분위기고 그러면 12월에는 여기도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해야 하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 천정배 대표가 혼자 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12월엔 여기도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때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 하다가 그만두고 당대표 하러 나가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원내대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고요. 예. 아, 근데 뭐 상당한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 아닙니까? 아, 여우죠. 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도 그 박지원급 되는 원내대표가 나와야 할 텐데, 글쎄요. 뭐 이종걸 원내대표가 또 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이종걸 대 박지원이라. 야, 이런 구도라면은 뭐 진짜 백전백패라고 봅니다. 백전백패인데 그러면 박지원의 네. 그 상응하는 더민주의 원내대표감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 진짜로 원내대표감이 잘 눈에 안 띄는데요. 예. 왜냐면 뭐 한 삼성급 정도 된 의원들은 다 지금 그 당권에 도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 외에 지금 원내대표급으로 이름이 오르는 분들이 뭐 홍영표 의원 뭐 이런 분들인데 네. 뭐 박지원 의원하고는 아. 예. 될 수가 없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그 뭐 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뭐랄까 노회함 이런 것들이 네, 그렇죠. 두루 갖춰져야 하고 또 상대의 패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거칠게 몰아세울 수 있는 그런 정치력, 공격력 이런 것도 갖춰야 할 테고요. 아, 그 저는 사실 이 국민의당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금 연정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연립정부. 근데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연립정부를 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하고 연립정부를 그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좀 고견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거 그냥 몸값 높이기 차원이 아닐까 아. 싶긴 한데요. 예, 예, 예. 왜냐면 국민의당 의원들의 절대다수가 호남표를 받고 된 분들인데, 예, 예. 과연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 하지만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양쪽 문을 다 열어놔야 몸값이 높아질 테니까, 예. 일부러 그런 뉘앙스를 좀 흘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박지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이미 2월 인터뷰에서 네. 그런 말을 했어요. 호남이 단독 집권을 해야 하겠지만, 못한다면은 그 개헌을 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네네.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호남 보고 계속 야당할래 아니면은 그래도 새누리당하고 제휴하긴 하지만 여당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당하자
호남 여론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할 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그때는 예. 그 여당의 압승이 거의 당연시되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호남 몫을 챙기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 총선을 결과는 지금 새누리당의 몰락 이 때문에 굳이 저렇게 몰락해서 원내 2당으로 전락한 당과 손을 잡아서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그때보다는 조금 동력이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지금 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또 연정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또 한나라당 대선 승리의 주역이라고 스스로 자평했던 이태규 전략공보본부장은 새누리당과의 재휴 가능성도 열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찜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태규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예. 당의 절대 다수가 호남 쪽 지지를 받고 된 분들이라 예, 예. 실제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태규 이번에 그 배지 달잖아요. 비례대표가 네네. 돼가지고 자, 그 양반하고 호남 출신 그러니까 제1야당 출신의 의원들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태규 씨는 좀 이방인 같은 그런 그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스타일 자체도 그렇게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어울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굳이 뭐 다른 쪽에서 왔기 때문이라기보다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새로운 분들하고 어울리고 이러지를 않으셔서 예. 그쪽 호남 쪽 기반을 둔 어떤 국민의당의 다수 의원들과는 조금 배경도 그렇고 어쨌든 정서적으로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아끼기 때문에 역시 권력은 권력자의 거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이 약간 변수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안철수 대표가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과 연정하자 이랬을 경우에는 뭐 호남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못한다고 봅니다. 그 본인이 정치 시작할 때 내세웠던 본인의 정치 제1원칙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에 반대한다였거든요. 예, 예. 그건 마치 본인에게 있어서는 헌법 1조 1항 같은 것인데 그것을 배신하는 순간 정치인 안철수가 그걸 버텨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새누리당 이름 바꾸면 예. 새누리당 얘기 좀 할까요? 예, 새누리당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여기도 크게 얘기할 건 없고요. 여기도 이제 외부 영입론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고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5월 3일에 이제 예.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이 새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겸임시켜서 다음 전대까지 이렇게 잠깐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좀 논의를 했다가 네. 그걸로는 지금 힘에 부친다. 다음 쇄신 작업하고 전대를 준비하고 이러려면 어쨌든 새 얼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마치 더민주가 김종인 씨를 영입했듯이 예.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쇄신을 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야기가 나오네요. 보니까 예예 예. 뭐 여러분들 이름이 자천타천 이름이 나오는데 예. 그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하고 4선 이상 당선자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이름이 몇 명씩 나왔어요. 근데 이제 김황식, 김형우, 강창희 같은 이제 그 국회의장 국무총리급 인사들 그리고 하나가 예, 예. 그리고 조순형 그리고 그 새누리당 윤리위원장했던 그 목사님 계시죠? 임명진. 예예 예. 그분 이름도 나오고 뭐. 그런 정도 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간다. 그러면은 이게 참 연정 이야기하고 또 다시 연결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한광옥 한화갑 그 당에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실은. 그렇긴 하죠. 예. 네. 하여간 뭐 답이 안 보이네요 현재. 뭐 다 올드보이들인데 이 올드보이에서 미래 희망을 만든다. 참 쉽지 않은 일 같고요. 정치 감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조순영이나 한화갑이나 예
그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수갑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공동보도 퇴진 3.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문마다 한진해운의 지분을 네. 조현아 아빠가 포기했다. 이런 네. 보도가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물들다시피 했습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이제 뭐 말씀 주셨듯이요. 이제 한진해운, 현재는 그 한진그룹의 일가죠. 조양호 회장이 이끌고 있던 회사였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공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자율협약을 실제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자율협약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조양호 일가가 경영권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권을 채권단 쪽에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만큼 뭐 기업 경영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미세조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오늘이죠,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가 열리는데 예. 아마 이 회의에서 이제 한진해운의 운명이 대략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구조조정 국면에서 주로 5대 업종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 가장 이 구조조정의 타깃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해운 그리고 조선 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뭐 이미 현대중공업에서 3천 명 감원설이 나돌고 있고요. 예. 또 뭐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설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우선 이 한진해운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 이제 한진해운은 1977년에 공식적으로는요, 1977년에 한진그룹 창업자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출범을 시킨 회사입니다. 조중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조중훈 창업주가 타계를 한 이후에, 한진그룹은 항공, 중공업, 해운, 금융, 이렇게 그룹을 네 개로 쪼개서, 예. 그 조중훈 창업주의 네 아들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남이 조양호 회장이죠. 예. 조연아 부회장의 아빠고요. 이제 장남 조양호 회장이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하고 한진그룹을 맡았고요. 차남이 조남호 회장인데, 이제 이분이 한진중공업을 맡았습니다. 예. 삼남이 조수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진해운을 맡았고요. 사남이 조정호인데, 이제 이분은 메리츠금융그룹을 맡았죠. 근데 이 4형제 중에 유일하게 이 조수호 한진해운 전 회장이 작고했습니다. 2006년에요.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때 이 한진해운을 뒤이어서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조수호 회장의 부인이죠. 최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최은영이라는 사람은 그 신격호 롯데그룹이 10남매거든요. 10남매인데, 이 8째인 신정숙 씨. 장녀입니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을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창업주의 유지대로라면 이 해운은 이제 삼남 몫으로 떨어져 나갔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그 조수호 회장이 작고를 하면서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한진 해운을 안 놔줍니다. 계열 분리를 안 시켜주죠. 예예. 그러니까 그 조수호 회장의 와이프인 최은영 회장이 자기는 계열 분리를 하겠다고 이제 바닥바닥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 시무식 때는 이 최은영 회장이 그 어떻게 발언을 하냐면, 우리 그룹 이름은 한진그룹이 아니고 한진해운그룹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진하고는 뭐 결별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때 시무식 때 했던 발언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러니까 한진해운은 1949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책기업인 대한해운공사로 출범해 현대한국해운의 서막을 열었다, 이렇게 발언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진해운은 공식적으로 1977년에 자기 시아버지인 조중훈 창업주가 만든 회사인데, 이게 나중에 합병을 하면서 이제 대한해운공사라는 회사하고 나중에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며느리는 어떻게 발언을 하냐면, 1977년에 만들어진 회사 아니고요. 예, 시아버지가 만든 회사 아니고요. 우리는 1949년에 만든 대한해운공사가 뿌리예요.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하고 뭐 시아주버님하고 다 결별하겠다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맏아들이었던 조양호 회장은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 한진해운은 조카들, 이름이 조유경, 조유홍 이런데요. 조카들이 경영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열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조양호 회장은요.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조씨한테는 물려줘도 예, 최씨한테는 못 물려주겠다, 이거인 거죠. 아, 어느 회사하고 많이 닮아 보이네요. 그렇죠. 예. 반도의 흔한 성씨 족보 따지는 이런 게 이 회사에도 있었던 겁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런데 당시에 양측의 지분이 9%대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도 한 9%대, 그리고 이 최은영 씨와 그 딸들도 다 9%대, 이게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 이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간 건데요. 뭐 요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반도의 흔한 재벌 가문 경영권 분쟁사니까 예, 뭐 흔한 일들이죠. 예, 재벌들은 다 이렇게 사니까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한진해운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운송 물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극심한 경영 위기에 빠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니 거다 내 거다 하고 있다가 회사가 위기에 빠지니까 이 최은영 씨가 이 회사를 그냥 조양호 회장한테 넘겨줘 버립니다. 2014년에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갖고 싶다고, 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상까지 부린 건데요. 시아버지가 만든 회사가 아니다,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경영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뭐, 나는 손 털겠다, 이러고서 시아주머니한테 회사를 2014년에 통째로 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양호 회장은 이걸 얼씨구나 하고 봤습니다. 이게 예. 조양호 회장이 늘 해운업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2014년부터는 한진해운이 한진그룹 계열사로 완전히 종속이 되죠. 예. 예, 뭐. 근데 뭐 이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이죠. 그러니까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을 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놓겠다고 항복선언을 한 거죠. 이게 기업으로서는 이제 기업 경영이 극한에 왔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고요. 예. 주식으로는 엄청난 악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그 자율협약 통보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일에, 22일에 이제 발표하기 전에, 21일 바로 하루 전에 한진해운 고위 관계자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 전에. 그러니까 산업은행 사람들이 황당해 했다는 거죠. 아니 이거를 내일 발표할 거를 오늘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 어쩌냐고. 그런데 한진해운은 뭐 전혀 개의치 않고 22일에 그냥 이사회 열어버리고 예 그냥 채권단 공동관리 신청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단하고 사전협의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버리니 예. 산업은행도 굉장히 놀랐고 세상에서도 굉장히 놀란 거죠. 전격적으로 통보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22일에 이 전격적인 통보를 하기 전에 8일부터 20일까지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전직 최대 주주였죠. 최은영 씨가 예.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하고 두 딸이 보유했던 주식 100만 주가량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 채권단 이 관리를 선언을 하면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게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이 전에 미리 주식을 싹 다 팔아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모녀가 챙긴 그 주식을 판 돈이 한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금요일날 발표 나자마자 한진해운은 주가가 7% 폭락했고요. 어제는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29%가 빠졌거든요. 주가가요. 예. 만약에 이 그 자율협약을 발표한 다음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최은영 씨 모녀가 주식을 정직하게 팔았다면 이 세 모녀가 챙길 수 있는 돈은 16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30억 원에 싹 미리 팔고 튀어버린 거죠. 이거 주가 조작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거래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심지어 이게 하한가인데 제가 오늘 주가창을 보니 하한가인데도 주식을 못 판 주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장이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장이 열리면은 또 하한가를 맞을지 아니면은 주가가 엄청 더 빠질지 장담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전직 최대 주주가 뭐 보나마나 내부 정보를 이용을 했겠죠. 내부 정보를 자기는 이용을 안 했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예. 21일에 그 산업은행 찾아가고 22일에 발표를 하는데 20일까지 주식을 싹 다 팔았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을 안 했다. 뭐 이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예. 이게 더 황당한 건 실제로 지금 한진해운이 엄청난 경영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게 왜 벌어졌냐면은 6년 전, 7년 전에 이 해운사들이요. 배를 빌려서 씁니다. 자기 배를 사지 않고요. 그러니까 빌려서 이제 그 물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배를 빌릴 때 배를 빌리는 그 돈을 냅니다. 이게 용선료라는 건데요.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이 보통 다 5년, 6년 전에 지금 다 끝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대로 지금 용선료를 지불을 하고 있는데 이 용선료가 지금 요즘의 시세에 비해서 5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선료 협상을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협상을 잘못했을 때 최대 주주가 누구였냐면 최은영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영 위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최은영 씨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나는 시아주버니한테 다 넘겼어요. 이러고 지금 이제 회사가 채권단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더니 그 정보를 미리 이용을 해서 자기 주식 손해 안 보겠다고 20일까지 주식을 냉큼 팔아먹고 튀어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예. 아, 이 참 이 최은영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뭐 그 김종인 그 더민주 대표가 남긴 유행어를 인용을 하면 경영을 어디서 이따위로 경영을 배워가지고 아니 진짜로요. 이게 자기 외삼촌이 신격호 회장인데 어렸을 때부터 재벌 가문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래서 어디서 이따위로 경영을 배운 건지 제가 진짜 오늘 낮에는 더 심한 말까지 막 그 어제 낮에는 회사에서 했는데 뭐 고심스럽게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그 경제팀 회의하는데 어디서 경영을 이따구로 배워쳐먹었냐고 회의 시간에 이렇게 격분을 했거든요. 그 신격호한테 배웠겠죠 뭐. 그렇죠. 뭐 진짜 그런 건가요? 외삼촌한테 배운 건지 아니면 이건 뭐 시아버지인 조중훈 회장한테 배운 건지 남편인 조수호 회장한테 배운 건지 아니면은 그 자기 조카죠. 예, 조연아한테 배운 건지 아주 도대체 누구한테 이따위로 경영을 배워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도덕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금요일날 자율협약 발표하는데 화요일까지 주식을 싹 팔고 튀어버렸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더 화가 나는 거는요. 예. 2014년, 2014년에 이 최 씨가 이 회사의 회장이었거든요. 한진해운에요. 예. 근데 2014년에 이미 손실액이 1조 3,392억 원. 2014년에 이 회사가 본 순손실이 4,679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회사가 망주에 들어가 있는데 이 2년 동안 이 최은영 씨가 회사에서 받은 보수가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1조 원씩 5천억 원씩 뭉퉁뭉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 회사에서 오너랍시고 100억 원을 보수로 받아갔다는 거예요. 아, 참 경영을 정말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진짜 이분은 이제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예. 지금 너무 뻔하니까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그 어제 코멘트를 한 걸 보니 최 전 회장 일가의 주식 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주가 조작 또 뭐 내부 거래 이용 이게 참 입증하기가 힘든 혐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최은영 씨가 버티면 혐의가 입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나는 뭐 현대상선 이렇게 보고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뭐 내 판단에 의해서 나는 주식을 팔았는데 하필이면 우연히 3일 뒤에 예,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더라. 우연의 일치다. 이래버리면 이게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하, 그래서 제가 참 이 뉴스를 보면서 야 진짜 대한민국은 예, 재벌하기에 진짜 좋은 나라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 지금 너무너무나 불편한 이 주식거래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시민사회가 우리 재벌들의 이런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서 예. 정말로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좀 바로잡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 불쾌한 뉴스지만 일단 첫 번째 뉴스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아, 꼭 알아야 할 뉴스입니다. 이게 정말. 네.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조양호를 네. 비판해야 되는 건지 아니 어려우면 또 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아무리 그 조연아 아빠라도 너무 비난만 하는 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 지적 받을 포인트는 또 딴 데 있었군요. 그렇죠. 분명한 건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한진해운 평가는 조금 그 다른데요. 일단 예. 그거는 자치하고라도 분명한 건 전직 최대 주주 최은영 씨는 예,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정리가 됩니다. 최은영 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요. 네. 예,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그 이름이 익숙한 파나마 페이퍼스 네. 스캔들. 예, 네. 이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뤄주셨는데. 네. 네.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에 미국인이 한 명도 연루되지 않은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성룡도 걸리고 푸틴도 걸렸는데 이상하게 미국 사람은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예예. 예, 예. 아
그 미국 사람이 왜 없었느냐라는 것은 이제 저는 추정만 하고 있었는데요. 예. 제 추정을 조금 뒷받침해 주는 뉴스가 최근에 있어서 우선 그 뉴스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달 중순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예. 굉장히 저는 특이한 뉴스였습니다. 이게 조세피 지역인 파나마 이야기는 정확히 아니고요. 예. 미국의 보수 매체인데요. 워싱턴 프리비컨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조세 천국으로 불리는 델러웨이 주에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이게 물론 뭐 의도는 좀 있겠죠. 공화당을 지지하는 신문이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겨냥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예. 그런데 아무튼 뉴스 내용은 힐러리가 이 델러웨이 주에 두 개나 그 유령회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사건을 조금 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뭐 팩트부터 좀 정확하게 소개를 드리면. 예. 델러웨이주 월밍턴, 노스 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에 이 뉴스에 따르면 되게 낮은 땅딸막한 건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건물 한 채에 주소지를 둔 법인이 무려 28만 5천 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28만 5천 개의 회사가 있는 거죠. 예. 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델러웨이 주가요, 파나마처럼 그 기업 비밀을 보장해 주는 주로 유명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조세를 완전히 삭감해 주는 조세 회피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세금의 인센티브를 주는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법 체계가 굉장히 친기업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힐러리와 그 남편인 빌 클린턴이 이 건물에 2008년, 2013년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두 개의 유령 회사를 등록시켰다는 겁니다. 예. 회사 이름 하나가 WJC고 나머지 하나는 JFS인데 이 회사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힐러리가 2013년에 국무장관에서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그 시몬하고 슈스터라는 출판사로부터 63억 원 정도의 인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세에 대한 그 고율 세금을 피하려고 만들었다는 회사인 거고요. 또 나머지 그 남편인 빌 클린턴도 여러 가지 강연 수수료 같은 것들을 이 유령 회사의 매출로 잡고 세금을 회피를 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힐러리 대선 운동 본부는 이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예 해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방식도 있구나. 예. 해명을 아예 안 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 흥미로운 보도가 이 신문에요. 흥미로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과세제도 경제정책연구소라는 곳이 이 작년 12월에 발표를 한 내용이 이 신문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유령회사의 본거지로 인기 높은 델러웨이 때문에 다른 주들이 걷지 못한 세금이 수조 달러에 이른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예. 먼저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페이퍼 컴퍼니,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세금을 내기 싫어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아, 그 경우 외에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도 세금인데 이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구린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린 돈은 세금보다도 이게 출처를 밝히기가 너무 까다로우니 페이퍼 컴퍼니 조세회피 지역에는 출처를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를 조세회피 지역에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 출처가 불분명한 그러니까 지하자금, 뭐 지하경제자금, 불법자금 이런 돈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스위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 비밀계좌라는 게 이런 거죠. 그리고 스위스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비밀주의를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 보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스위스에는 전 세계 검은 돈이 다 몰리죠. 왜냐하면 스위스는 출처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워싱턴 프리비컨 보도 중에 저한테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뭐였냐면요. 델러웨이주 때문에 델러웨이주에 이런 비자금들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걷어야 될 세금이 수조 달러가 안 거치고 있다.
있다라는 대목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은 파나마나 버뮤다나 말레이시아 라부안 이런 곳들이 이제 조세회피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런 곳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냥 미국 본토에 있는 델로에주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졌었던 의문, 왜 파나마 페이퍼스에 미국 사람이 없느냐, 이 제 첫 번째 추정이 이겁니다. 거기 갈 필요가 없으니까. 델로웨이주, 자기 본토에서 해결을 하면 되니까. 즉, 미국은 조세 회피 지역 검은 돈의 출처를 끝까지 지켜주는 이 조세 회피 지역의 버금가는 검은 돈 보관소가 미국 본토에 있다는 겁니다. 예. 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나마 페이퍼스에 미국인이 한 명도 안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미국 CIA가 조작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 참고로요. 그 스위스가 지금까지는 비밀금융주의, 금융비밀주의를 유지를 하다가 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숨겨놓은 검은 자금에 과세를 하겠다면서 스위스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다 까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 돈 가지고 있는 건 명단 다 까라 하고 미국 스위스를 엄청나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자기 금융의 본토가 바로 이 비밀주의인데 그걸 깔 수가 없으니 버티죠. 버티니까 미국이 14개 스위스 은행을 다 기소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 스위스 정부가 견딜 수가 없죠. 어쨌든 돈이 모이는 곳은 뉴욕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2013년에 스위스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다 깔게 이러고서 미국 정부에 실제로 이 명단들을 다 넘겨주죠. 그래서 미국의 그 검은 돈은 스위스로 더 이상 몰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더 황당한 건 2010년에 미국이 해외 금융 자산 신고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취지입니다. 미국 국세청이 요구를 하면 조세 회피 지역에서는 명단을 다 미국 정부에 따도록 협약을 다 맺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몰타, 네덜란드, 버뮤다, 저지, 번지, 맨섬 유명한 조세 회피 지역이 전부 다 지금 미국하고 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 까! 이러면 이 나라 사람들은 다 까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 사람들은 버뮤다에 이런 곳에 검은 돈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국세청이 예. 언제든지 까 하면은 다 까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황당한 건 뭐냐면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야 니들도 지금 우리 보고 다 까라고 하면 우리 다 까게 했으니까 협약이라는 게 상호협약 아니냐 너희들도 까 이러면 미국은 안 깝니다. 미국은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 우리 국내법이 말이야 우리 국내법이 돈을 맡겨놓은 사람의 개인정보 수집 자체가 불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깔래야 깔 수가 없어. 예. 하고 미국은 안 깝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호협약이 아닌 거죠. 미국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야 니네들 우리 미국 사람들 명단 다 까. 그러면 다 까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야 니네도 우리나라 검은 돈 다 까. 그러면 나는 싫은데 잃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파나마 스캔들에 미국인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파나마의 미국 정부가 미국 국세청이 야 미국인들 명단 다 넘겨 하면은 다 넘겨야 되거든요. 미국인들이 거기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대신 델로웨이주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기 본토에 검은 돈을 감춰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미국이 깡패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본토에는 버젓이 검은 돈의 비밀을 감춰주는 줄을 하나 놔두고 전 세계적으로는 조세회피 지역 돌아다니면서 다 까라고 깡패짓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검은 돈들이 다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전 세계의 검은 돈들이 다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지금 이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이후에 더더욱 검은 돈들은 델로웨이주로 몰릴 겁니다. 미국은 거기에 적당한 과세를 하고 돈을 챙기겠죠. 아, 이거는 정말 돈 안 든 날강도 짓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보면은요. 저는 뭐 딱히 반미주의자도 아니고요. 또 딱히 친미주의자도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양아치 짓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무슨 상호호혜, 상호평등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전부 다 자기가 유리한 구조로 경제 시스템을 자꾸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죠. 예. 뭐 한미 FTA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또 뭐 우리는 뭐 참 약소국이고 또
미국하면 껌뻑 죽는 나라지 않습니까? 뭐 대사한테 예, 개고기를 갖다 바치는 나라여서 부채 좀 주고 그렇죠. 예, 뭐 참 이걸 여론화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주권 국가라면 미국의 이런 횡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우리의 몫을 주장할 수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방식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요. 뭐 언제까지나 뭐 미국 만세, 뭐 천조국 만세 이러고 있으면 이런 계속 불평등한 협정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시민 사회가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런 그 깡패짓 해적짓에 대해서 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보다 많은 지식의 공유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앞에는 뭐 누가 그렇죠? 성자가 되겠습니까? 많은 네, 네. 미국 그래도 뭐 본인들은 세계 최강국 스스로 네. 또 경찰 국가의 지위와 권력을 네. 행사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 민낯을 볼 때마다 참 민망합니다. 예. 그렇죠. 이런 나라가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샌더스가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예. 사회적인 풍토가 저는 미국을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힘이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바로 미국은 버로 탈 텐데. 그렇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쥐 박멸 운동을 벌이면서 쥐꼬리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아버지 박정희 동지의 유신 대업을 계승해서 꼬리 자르기에 열중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어버이연합과 부적절한 유착을 해온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에 대한 크고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이번 사건은 허현준 행정관의 철 모르고 주제 모르고 눈치 모르는 개인적 일탈임에 분명하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일을 벌이려면 제대로 하던가 칠칠 맞게 걸려서 박 동지가 책임을 지게 된 데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칠칠 맞게 걸린 죄는 실수도 차고도 아니다. 안 걸리게 잘 하라는 박근혜 동지의 헌법 그 이상의 신신당부에 대해 오줌을 휘갈긴 것으로서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현재 불길이 청와대 전체로 번져서 그동안의 모든 어버이연합 시위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 관제대모 아니냐, 지금이 자유당 정권 시대냐 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일이다. 하여간 나중에 전향했다곤 하지만 한때의 친북 좌파들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이다. 죽어서 실려나가거나 웃음거리가 되거나 말로가 항상... 네, 여보세요? 전향한 친북 좌파는 죽어서 실려나가거나 웃음거리가 되거나 예, 제가 그 말 했죠? 네? 청와대 행정관만까지 박정희 각하까지 끌어들이냐고요? 아니, 제가 그런 의도... 아, 예, 잘못했습니다.
네, 머리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이렇게 꼬리를 잘랐는데 아직도 의욕이 남았다느니 뭔가 더 있을 거라느니 하면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무려 27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황사 마스크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그 외의 남부와 충청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면서 초여름 더위도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트위터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말만 하고선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답니다. 어버이연합을 대한민국으로,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고요. 어버이연합, 밥 먹을 때도 박정희, 박근혜 생각. 이분들이 즐겨하는 말이 우리가 누구 덕에 이만큼 먹고 사는데 라고 합니다. 이 말이 과거의 공적이 아니라 현재의 공덕을 기리는 말일 수도 있겠군요. 우리가 누구 덕에 이만큼 먹고 사는데, 우리가 누구 덕에 2만 원을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죠. 가스통을 갖고 나와서 시위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단체라면 테러와 관련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 아닐까요?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단체 조직원들의 계좌와 통신정보를 조회하면 폐후를 금세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부분에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우용 선생의 타고난 견해. 네, 오늘 마무리 멘트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